룰 설명. 프로기사는 생각시간 없이 초읽기 30초 3회. 도전자는 생각시간 20분, 초읽기 40초 3회. 도전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 정해진 치수만큼 보석을 결정. 최초 도전 성공 시 도전을 멈추거나 다음 프로에게 치수를 낮추어 도전할 수 있다. 2승을 거둘 시 그 치수에 맞는 아마 단증과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중도 포기 혹은 실패 시 모든 도전은 종료된다. 젖바둑의 레전드를 향한 아마고수들의 무한 도전. 안녕하세요. 오공도사 아무데나 젖바둑의 이현욱입니다. 자, 오늘은 무패의 영환도사 김영환 구단을 꺾기 위해서 50년 경력의 도전자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영환도사의 연승 질주를 막기 위한 오늘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우리 김태균 도전자입니다. 바둑 경력이 무려 50년. 프로와의 대국 경험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지금도 오프라인 또 온라인에서도 대국을 많이 즐기고 있는 아마 고수입니다. 자, 자그만치 9연승 중입니다. 영환도사, 지금 오공도사 아무데나 젖바둑에서 지금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9연승 질주 중이고, 오늘마저 승리를 거둔다면 10연승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영환도사의 무패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자, 프로기사는 생각시간 없이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도전자는 생각시간 2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세점 젖바둑인데요. 지금 약간 포진이 다르죠. 지금 우상과 좌하 쪽에 화점이 아니고 소목으로 포진을 취했습니다. 조금 실리적으로 두겠다. 그리고 소목정석을 좀 공부를 했다. 자신 있다라는 느낌이죠. 소목으로 두 군데를 차지했고요. 자, 우리 김영환 구단이 세 점을 두면은 귀, 남아있는 귀를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걸쳐가는 걸 많이 두거든요. 오늘도 먼저 우상 쪽에 걸쳐가는 수를 두었고요. 야, 여기 지금 고목정석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혹시 이 정석 나오나요? 아, 이거 정말 추억의 정석이거든요. 이 고목정석 중에 아주 복잡하기로 소문난 정석인데. 20초. 하나. 둘. 아, 그냥 바깥에서 막네요. 영환도사가 지금 살짝 고민을 했는데, 자, 막아갔고, 야,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변칙수가 나옵니다. 야, 이거 보통 이제 있거나 호구 치는 게 정석인데, 이 느는 수를 뒀어요. 야, 요거 약간 변화구인데요. 예, 일단 뭐, 상관하지 않고 나를자로 일단 두어 갔고요. 일단 김태균 도전자는 제가 이제 뭐, 50년 경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 구력이 정말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도전자처럼 기원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대국을 많이 하고요. 지금 현재도 온라인 대국을 즐기고 있고, 무엇보다도 프로기사와의 대국이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와의 경험이 많은 도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의 수에 대해서 이제 긴장하거나 좀 당황하는 경우가 좀 적죠. 자, 지금은 한 칸, 날일자. 좋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돌의 방향, 이런 것이 정확해요. 지금은 이 백 형태가 두텁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붙여서 두게 되면 이 정석을 두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한 칸을 띄니까 또 김영호도 또 일로 왔어요.
제가 이 영환도사의 젖바둑을 한 10판쯤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알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평범한 스타일, 평범하게 두질 그렇죠.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모양을 잘 정리를 해주질 않아요. 예, 좀 독특하게 젖바둑을 접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잊게 되면 정석인데 지금은 이미 정석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 백은 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도 늘어요. 야. 오늘 조금 영환도사 그동안에 9판의 대국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글쎄요, 지금 10연승에 도전하는 대국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뭔가 좀더 재밌게 두려는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여기 날짜가 조금 아픈 곳이긴 한데, 네, 사실은 뭐 여기 끊는다던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서 1로 늘면은 이렇게 늘어서 싸우면 되는 거고, 이거는 싸움이 흑이 좋죠. 그냥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면 이제 날짜. 예,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씌워 놓고 나면은 여기 밑에 돌이 있다 보니까 약간 요런 데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아주 예, 등골이 서늘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는 것이 크지 않았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손을 뺐고요. 조금 한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냥 늘어야 할지 단수를 치고 늘어야 할지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는 거 그냥 드네요. 그러면 이제 늘고 한 칸을 띄고 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밀고 늘고 이런 데를 한번 이런 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래서 막상 백이 움직이는 게 있어서 잘안 되네요. 네, 미는 데까지 선수가 되고요. 지금 그것이 안 된다면 그냥 중앙을 하나 나가는 게 정수죠. 거기. 이걸 붙여서 단순하게 느는 거는 백을 너무 두텁게 해줘서 좋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네, 그냥 느네요. 자, 그럼 백은 이제 여기는 이어야죠. 너무 크죠, 이거는. 아무래도 김태균 도전자 입장에서는 이 귀쪽이 약간 신경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살려두고, 이제 중앙을 하나, 요 정도 해서, 뭐, 세점을 살리는 겸, 좀 중앙의 백의 세력을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백 모양이 크게만 나지 않으면, 백은 사실 다른 곳은 집이 날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자, 초반에, 진행이 좀 독특한 진행이 나왔는데 김태균 도전자가 조금은 손해를 봤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세점 바둑인 거를 감안하면 거기까지요. 글쎄요. 이건 너무 몸을 사렸는데요. 이 수는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고 이걸 막았다. 물론 굉장히 큰 수기는 하지만 아직 초반 아닙니까? 자, 이제 백이 이런 데 하나 걸쳐놓고 그냥 날짜. 이 영환도사가 지금 오늘 컨셉이 이 선에 지금 양쪽에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둬서 여기를 이쪽을 이런 데를 굉장히 뭐랄까요? 노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중앙 하나 둬야죠. 날짜나 그쪽 날짜. 뭐 거기도 괜찮습니다. 예, 세계에서 도사복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프로기사 1위, 김영환 구단이죠. 저 복장을 20년 전에도 똑같이 복장을 하고서 대국을 했던
네, 영안도사입니다. 당시에 30대 초반? 네,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나이인데, 아주 젊은 나이 때 도사복장을 해서 그때는 좀 싫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돌이 약간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금은 이쪽이 아니라 아까 이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상변 쪽에 배그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행마가 잘못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일단 뛰어나가야죠. 백이 이제 날일자로 계속 두며 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 그쪽으로요, 계속. 그러면 백도 중앙을, 아, 거기까지 벌려둡니까? 여기가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면, 이게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런데 붙여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둔 거고요. 자, 오늘 두텁게 연결을 해 갑니다. 이 김태균 주전자의 초반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단단하게 둔 스타일이네요. 일단 실리 챙겨놓고 연결 딱 하고 아주 소위 말해서 그 상수 입장에서 아주 깐깐한 스타일이에요. 깐깐한 스타일. 네, 그 접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의 바둑을 둡니다. 이두 칸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건너 붙인다던가 이런 데를 붙여서 끊는 맛을 아주 대놓고 지금 두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 하나 더 지켜야 되지 않냐? 뭐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네, 이런 건참 좋은 감각입니다. 여기를 둬서 백이 어딘가를 받아주면 그때 지키면 되니까요. 네, 확실히 프로와의 대국이 많고 프로의 수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수에 대한 대응이 좋습니다. 네, 다섯. 여기까지 늘어도 지금 가능하죠. 늘고 백이 이렇게 지킬 때, 아, 그쪽으로요. 아, 여기 좀 기분 나쁘지 않나요? 아, 전 이런 게늘 기분 나쁘고 꼭 이런 게 수가 나거든요. 건너붙이는 거. 지금은 느는 거는 이렇게 둬서 진짜 다 잡히는 형태고, 단 이걸 20초. 두고, 하나, 둘, 셋, 넷. 네, 그러니까요. 고기가 어떻게 보면은 김영한 구단이 거의 대놓고 여기를 두겠다 했는데도 지키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차단을 하면 끊고요. 축으로 잡으면 이거를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따내면 이제 뭐 여기를 늘거나 단수 쳐서 계속 이쪽을 뚫고 나가는 거고. 백이 조금 더 강수를 둔다면 여기 뒀을 때 이것까지 미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끊어버리는. 이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여기는 건너붙이면 늘 백이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비껴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어도 넘어가면 연결이 되는 모습이죠. 여기서는 지금 흑이 이렇게 나갈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면은 탈출은 되긴 하는데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나가면. 근데 대신에 여기가 이렇게 뚫리기 때문에 이게 좀 아파요. 이렇게 뚫리는 형태라. 자, 김태균 주전자도 지금 장고를 좀 하는 모습이죠. 애초에 여기를 하나 늘어놓고 받을 때 이렇게 지켜줬으면 사실 제일 깔끔했거든요. 아,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어? 이거는 나가면요? 자, 지금 이거는 안 된다고 했죠? 이거 늘어도 밀어서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거 갈수록 태산인데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 보죠. 이렇게 끊으면 이걸 나와서 끊어야 되는데 여길 치고 백은 탈출이 되죠? 처음부터 심각합니다. 제 눈에는 흙이 굉장히 뭔가 떨릴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그렇죠. 여전히 하나, 둘, 셋, 흙이 넷, 유리하다라고 다섯, 얘기를 하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 끊어가죠. 예, 지금 뭔가 조금 갈등했던 것 같은데, 일로 단수 칠까 갈등했던 것 같은데, 일단 끊어가고요. 자, 한번 보죠. 여기만 보겠습니다. 나가면 나가고, 나가면 나갑니다. 이을 때, 뭐, 한칸 뛰어 나가면은, 네, 뭐, 그대로 뭐 진행이 되네요. 자, 근데, 백도 나가는 자세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여기를 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끊어서 나가면 이렇게 나가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게 뭔가 좀 행마가 나아 그렇죠. 보입니다. 이러고 하나, 단수 치고 나가는 둘, 게. 셋, 여기는 때리는 돌이 넷, 와도 선수가 안 다섯, 되죠. 여섯, 아, 일곱. 그냥 칩니까? 이렇게 되면은 백이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건 이어야죠. 이어서 받으면 여기가 행마가 백도 좀 그래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길 붙이면 단수 교환을 하고 이렇게 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단수 치고 이거는 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흙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8, 9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도 사실 아직 맛이 좀 있고요. 이런 데 붙이고 끊는다던가. 자, 그럼 흙이, 아, 백은? 아, 그쪽으로. 이게 생각보다 이 싸움이 백이 좋은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데를 먼저 이렇게 둬도 받기가 애매한데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끊으면 거의 수가 나는 형태예요. 여기 연결을 하는 것과 이 중앙 씌우는 게 거의 맞보기지 않습니까? 야, 이거 백도, 예, 그렇죠. 막상 씌워가도 백도 쉽지 않아요. 계속 젖혀가면. 자, 영안도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두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밀고. 이런 데 하나 치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데 치받거나 여기를 둬서 이거 둘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안에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죠? 수상전? 흙이 많아 보이는데요, 수상전은? 지금 여기를 두는 거는 백이 이제 치받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가 크게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젖히면 끊어서, 아, 거기를 그냥 뒀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붙였을 때가 애매해요. 이게 젖히면 끊어서 끊을 때 이게 늘게 되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안에서 백이 살아버립니다. 살면은 안 되죠. 살면은 흙 입장에서는 좀 싱겁죠. 물론 아직 뭐 이쪽으로 움직이는 맛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 여기 좀 아쉽네요. 여기를 이쪽을 치받던가 아니면 여기를 치받아서 여기를 둘때 이렇게 이어서 잡으러 갔으면 있거나 늘어서 잡으러 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흙보다는 백이 더 괴로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둘도 늘어서 이게 뭐잘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자, 여기서 제일 솔직하게 치받고 끊는다. 그렇죠. 그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투에서도 일단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자, 단수를 치고, 20초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둘. 늘면, 아, 먼저 늘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그 뭐랄까요? 정교함. 예. 요런 잔수. 아, 이거가 정말 김영한 구단의 장기거든요. 영환 도사가 이런 부분이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수냐면 일로 받으면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선수 돼도 이거 빈상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빈상으로 나가도 이게 아무리 다 밀어서 상황이 교환이 돼도 여기가 요 입구자가 있어서 죽지를 않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먼저 뚫어놓고 이렇게 입구자를 붙이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쌍립을 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요 공배가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치고요. 요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요렇게 두면 요렇게 둬서 연결이 되죠. 그럼 이걸 끊어서 잡으러 갈수 있느냐? 요게 20초, 하나, 요렇게 따라 둘, 나오면 뭐 셋, 끊어놓고 나가도 넷, 되고요. 이렇게 다섯. 여기서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더 밀어도 되지 않나요? 예, 미는 것도 돼요. 아, 바둑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여기서 한번더밀 수도 있고요. 한번더밀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은, 아, 그냥 거길 둬서 여길 두면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네요. 예, 이걸로 내 점이 죽었죠, 이거는. 나가도 이거 막으면 죽었고. 지금은 흑이 여길 밀 수밖에 없거든요. 여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호구 쳐도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렇게 호구 쳐도. 예. 왜냐면 여길 끊어도, 이렇게 끊어서 이을 때 이렇게 막으면 죽기 때문에. 아, 네, 이거 좀. 아, 위기입니다. 김태균도 전자 너무 정면 승부를 했어요. 조금 비껴갔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한 방으로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수 입장에서, 프로 입장에서는 환영이죠, 환영. 야, 이거 뭐 여기 넣을 수밖에 없고요. 뭐 여기는 교환해도든, 어쨌든 이거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02역을 연결하면 이쪽 돌은 잡혔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큰 돌이 죽었는데요. 물론 지금 인공지능은 아직도 흑이 좋다고 하지만 그건 인공지능 얘기고요. 사람은 이렇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렵네요. 자, 좀잘 둬야 돼요. 여기 끊을 때 이거 이으면 안 됩니다. 젖히면 죽어요, 그냥. 어딜 둬도 젖히면 죽어요.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느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칸 뛰는 수도 안 돼요. 이거 끼워 이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계속 끊어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흙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때리면 이쪽 돌은 지금 포기해야 됩니다. 이러고 뭐한 칸을 뛴다거나, 뭔가, 예, 여기를 압박을 하면서 이쪽을 버리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흑 입장에서는 이 돌을 다, 이큰 돌을 죽이고서 둔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아, 곤란해졌어요. 김태훈 주전자는 이 돌을 버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좀 아쉬웠던 게, 이 붙여서 끄는 걸로는 여기를 날짜를 먼저 가서 움직이는 것이 배기도 훨씬 받기가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데, 바로 끊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점을 먼저 깔았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에서는 좀 살살 좀 도망가면서 좀그 유리한 싸움만 하고 이렇게 좀 영리하게 둘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말 그대로 너무 정면 승부를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방 붙고 그냥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을 짜니까 영완도사 입장에서는 두기가 너무 편하죠. 야, 이거는 다른 데는 둘 수가 없고요. 어딜 둬도 백이 여기를 젖히는 순간 그냥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넣을 수밖에 없고. 예, 그렇죠. 어? 아, 그건 아니죠. 끊으면 어떡합니까? 아, 무슨, 글쎄요, 무슨 착각을 했을지. 아, 이거는, 아, 이건 아닙니다. 아, 이건 그냥 밀면 죽었는데요? 물론 반이 살아갈 순 있어요. 여길 두면 이게 선수거든요. 다음에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살아가는 게 있으니까 요기 선수하고 그렇죠. 하나, 백이 지킬 둘, 때 이렇게 두면 셋, 삽니다. 넷, 에, 다섯, 버리고 여섯, 이렇게.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이렇게 영완도사가 열 생각하는 남았습니다. 이유는 이걸 그냥 때릴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리면 흙이 못 살잖아요, 안에서. 그쵸? 대신에 이제 흙이 여기를 움직여서 나왔을 때 여기 20초, 끊는 게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둘, 어떻게 되는 건가? 셋, 요걸 보고 있는 넷, 거예요. 지금 때리고 다섯, 싶은 겁니다. 여섯, 영완도사는 여기서 일곱, 끝내버리겠다. 예. 여덟, 아홉, 아, 그렇게 되면은 이건 타협이 됐죠. 흙이 여기 선수하고 그리고 여기 선수하고 이건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여기 있는 순간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면은 이쪽은 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손해봤고요. 자, 지금 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막아서, 예, 막아서 그냥 가야 돼요. 막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반을 살려야 되는데, 정확한 수순은 여길 교환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교환을 한 후에, 여기 이제 건너붙여서 여기까지 하고, 이득을 보고, 요게 이제 왜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살아두면은, 이러고 이제 살아두게 되면, 이 백이 전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찌르고 예, 젖히면 이게 못 살아 있어요. 백이 또한번 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것까지 교환해야 돼요.
아, 김태현 도전자. 운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선택 잘해야 돼요. 사실 이게 이런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버리고 둬야 됩니다. 어딜 두려고 그러죠? 설마 이쪽 길을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나요? 막는 거를? 아, 거기는 둘 곳이 없는데요? 차단을 하면은. 아, 그쪽으로 끊어요? 비슷하다. 단수 쳐도 늘어서. 여기 두면 끊어서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안 뚫었을까요, 근데? 뚫는 것이 더 쉬워 보였는데 지금 일단 끊어갔고요. 아, 지금 김태균 전자는 딴거 없습니다. 이 흙을 잡을 수는 이 백을 잡을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를 일단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진짜 큰일이에요. 이걸 못 보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는. 자, 김태균 도전자의 선택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이쪽을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두고 끊어서 이 얘기인데, 여기를 둘때 이걸 단수 이쪽 하나 치고, 근데 둘 여기서 이걸 셋 넘어가야 되는데 넷 여기가 끊는 수가 다섯 있는데요.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해요. 어차피 이걸 잇는 거는 여기를 잇는 거는 붙여서 두 점이 죽으니까 안 되고, 넘어가면은 이렇게도 살았다는 얘기고요. 이건 여기도 살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집이 나 있거든요.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한 집이 나 있고, 여기도 한 집이 났잖아요. 그러면 살아 있습니다, 백은. 예, 이 백은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은 지금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서 두겠죠. 끊어서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두 점을 잡을 겁니다. 어? 그거는 이걸 끊고 나가면은 이걸 어떻게 살리죠? 이게 죽었는데. 단수 치고 나가는 수가 그렇죠. 있죠. 둘, 지금 여기를 넷, 무조건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다섯, 생각을 한것 여섯, 같은데. 일곱. 에, 느는 수가 있어요. 여기는 흙이 단수를 치고 따내고 단수를 치고 있게 되더라도 이세 점이 죽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쳐서 한다고 해도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이거 여기를 치는 것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쪽에 집이 나 있기 때문에 백은 살아 있습니다. 거기가 선수가 안 되는데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주전자. 이게 때려 있다고 해서 이쪽에 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긴 어차피 수가 안 돼요. 이한 점을 때린 게큰 의미가 없는데, 아, 이곳에서 계속 뭔가 수익기 쪽에 좀 착오가 좀 있어요. 아, 지금 이 얘기군요. 단 집어넣고, 여길 집어서, 요거를 단수를 치고, 예, 이을 때, 요렇게 사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아, 그런데 살긴 살았는데, 살긴 살았습니다. 여기 단수 치면 잡으러 가진 못해요. 근데, 이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근데 여기 두고서, 이제 여기 지키면 이렇게 사는 건데, 아, 이거는 원래도 아까도 사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교환 하지 않고도 살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 백이 귀를 한 칸을 뛰면은 이거 거의 죽었는데요, 백이, 흙이, 귀가.
자, 이제 살아야죠. 백이 여기 뜨겠죠, 이제는. 예, 여기 중앙보다 여기 더 큽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일곱, 20집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고, 이거는 지금 뛰는 순간 이 귀가 죽으면은 이게 훨씬 크죠. 김태균 도전자가 이게 갑자기 중앙이 이쪽이 이 돌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돌이 몰려서 죽을 위기에 오니까 좀 많이 당황을 한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서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고요. 아, 여기는 자체로 사는 수가 없어요. 있더라도 한 점을 잡는 순간 여기랑 눈목자 달리는 게 맛보기고요. 막으면 20초 하나 찝어서 여기가 옥집이 되면서 밑에선 두 둘 집이 안 나죠.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이 바둑을 오래 두시고 실전 경력도 많으신 이런 도전자들을 바둑을 보면, 기본적으로 감각이라든가 싸우는 그 능력은 굉장히 탁월해요. 수익기도 부분적으로 좋고, 실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간단한 사활들을 못 보는 경우가 여섯, 많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딱두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계적으로 바둑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사활 형태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저희가 여러 번 봤죠. 아, 이거는 잡혔어요.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20초 하나 끊었으면은 둘 그냥 셋 잡히지는 않는 넷 형태였는데요. 이렇게 두고 다섯 젖혔으면 여섯 패가 나는 형태였던 것 일곱 같은데, 여덟 그냥 막는 아홉 순간은, 네, 그냥 한칸 뛰는 순간은 죽었어요, 막아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순한양 영안도사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유리해진 고수는 정말 착해집니다. 예, 정말 착해져요. 다 해줍니다. 원하는 거다 들어줘요. 예, 이런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천사가 따로 없어요. 자, 오공도사 아무데나 접바둑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김영환구단, 영환도사 김영환구단이 현재 2대국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 10연승이라는 기록을 쌓게 됩니다. 지금 20초 대국이 많이 하나 남지 둘 않았는데, 셋 과연 이 전승 행진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 마음 같아서는 이 연승을 한번, 깨줄 그럴 도전자가 한번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바둑을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아마 고수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패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뭐 그냥 호구 쳐서 이제 튼튼하게 두죠. 이게 약간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런 맛등이 있으니까 튼튼하게 둡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초반에 여기를 나가지 않은 거. 나가거나 끊어서 이 백이 날일자로 씌우기 전에
중앙으로 그냥 탈출해 놨으면 이렇게 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 백이 흙이 이렇게 뭐 곤마가 된다거나 이렇게 몰리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여기 막힌 게 조금 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어졌고 그리고 역시 초반에 여기 막은 게 좀 발이 느렸죠. 30초 하나 2, 3, 4, 5, 6, 7, 8, 9, 10 흙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네. 아 시간도 없고 예, 지금 집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이 막은 걸로 여기를 치받아서 예, 잡으러 갔다면 어땠을까요? 어려운 싸움이긴 했지만 저는 흙 쪽에 좀 더 승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 막아서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백이 살아가게 돼서는 흙이 좀 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 이거는 이제 이런 데 갖다 붙이거나 아,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정말 천사가 된다고. 야, 여길 뒀는데 이걸 그냥 받아줍니다. 이건 뭐 다 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다 집을 지어줘도 이미 백집이 지금 이곳과 특히 여기가 지금 집이 너무 많이 났잖아요. 이미 마음이 푸근합니다. 영환도사가 푸근해요. 이 귀 쪽에 지금 삼삼 이런 거 다 비워두고서 그냥 여기 한 칸 띕니다. 야, 설마 이걸 이렇게 막아서 다 집을 지으려는 건가요? 야, 이게 네,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여기 이런 거 아, 거기까지요. 네. 야, 진짜 여기를 이런 거를 백이 해볼 만도 한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막아서 끊어놓고 여기 지키면 이제 여긴 한번 물어보겠죠. 이런 자리는. 김태균 도전자도 진짜 최대한 버팁니다. 여기까지 이어서 저 치면 이렇게 둬서 다 버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두면 끊어서. 예, 막으면 막아서 일단 장장수가 안 됩니다. 진짜 이곳은 예, 놀라울 정도로 흙집이 많이 나긴 했는데 인공지능 그래프는 꿈쩍도 하질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참 최대한 뭐 차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백이 찝어서 두게 되면 뭐 저쳐도 비슷하고요. 이걸 차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여기가 다 선수라서 이러고 저쳐서 그냥 이렇게 후고 치면 그냥 수가 났죠. 뭐 이어도 수가 나고 여기 뭐 당장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살았죠. 이렇게 두면 여기는 원래가 수가 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백도 이제 흙은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야, 이거 패가 나겠는데요, 이거는. 네, 저 치면 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끊어서 이게 패인데, 야, 이거는 패감이 여기가 거의 공장인데요, 뛰어들면은. 이거 뛰어들면 어떡하죠, 여기? 뭐 거기부터 젖혀도 그렇고요. 물론 지금 바둑은 이 흙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살아가더라도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색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제가 보기엔 두다가 왠지 수가 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색감 쓰다가 수가 나거든요. 이거 막으면 여기 막아서 그냥 수가 납니다. 수가 나요. 그냥 이렇게 두고 젖히면 수가 나고요. 지금 그 늘면 지금 백, 흙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인데 아 이러고 이렇게 막아야 되나요? 아 이거 팩감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이어서 수는 안 되는데, 진짜 팩까지 많이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건 수가 났어요. 이거는 여기 막으면 수가 났습니다. 자, 이제 막을 겁니다, 영환도사가. 이때 어떻게 두죠? 이게 상수들하고 봐둘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패하다가 수가 납니다. 패하다가. 패감 쓰다가. 지금은 수가 낮죠. 여기를 둬도 이걸 젖히고 막을 때 여기만 끊어도 수가 난것 같고요. 이렇게. 이건 지금 영환도사가 패를 안 하고요. 그냥 단수 치면 수가 났습니다. 단수 치고 젖혀놓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흙이 죽었어요. 김태현 전자 이제 젖히는 순간 알게 될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수가 난 거예요. 이 막는 게 있어서. 아마도 이 막는 거를, 못 보고 있었나 보네요. 예, 이게 치중 가서 수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김태현 전자 여기서 결국 돌을 던집니다. 이게 워낙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초를 불러대니까 수가 지금 잘안 보입니다. 저기 자리에 앉으면. 자, 김영환 구단은, 끄는 거부터 얘기를 해서 이 돌이 좀 무겁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바둑은 역시 초반부터 조금 김태균 전자가 좀 판이 어렵게 짜였고, 너무 때이르게 대마가 잡히면서 좀 싱겁게 승부가 났습니다. 영환도사, 김영환 구단,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오공도사 10연승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김태균도 전자 오늘 아주 의욕적인 포진, 그리고 중반전까지 잘 두어갔지만 단한 번의 싸움에서 무너지면서 오늘 아쉽게도 도전에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얄밉다는 표현을 몇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얄밉네요. 네, 또 인자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하는 모습이죠. 자, 영환도사 오늘 승리로 10연승. 네, 과연 이 무패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오공도사 아무데나 젖봐도 도전자의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의 도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도전자를 찾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